후지산이 정말 올해 폭발할 것인가? 최근 리히터 규모 1.4포인트의 비교적 낮은 주파수의 진동이 후지산 정상에서 5분간 기록됨으로써 지진 전문가들을 긴장시켰습니다. 비록 미진이었으나 이것은 화산 활동의 재개를 예고하는 징후일지도 모른다고 지진학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진학계에서는 저주파수의 진동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무시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후지산과 동일 화산대에 위치한 미아라 화산이 86년 폭발하기 전에도 이번과 비슷한 저주파 진동이 있었고,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의 91년 대폭발 이전에도 소규모 예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후지산 주변에서 흰색 무지개가 뜨고 후지산의 도로가 주저앉고 후지산 주변 호수의 수위가 줄어들었으며 후지산에 삿갓구름이 출현하는 등 후지산의 이상 징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토속 종교인 신도의 신이자 숭배의 주요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후지산은 1707년 폭발했었으며 동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지금의 도쿄인 에도를 화산재로 뒤덮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일본 큐슈 지역 역시 지진과 화산 폭발 상황이 일본 기상청에서도 언급을 할 정도로 최근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큐슈 사쿠라지마 화산과 스와노 세지마의 폭발과 아소산 폭발 경고가 있었으며 니시노시마 화산도 분할을 하였고 후지산 폭발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24일에 거의 본 적이 없던 돌고래가 일본 큐슈 시가나다 해역에서 발견이 되었으며 이 지역 어부들은 고래를 본 것은 처음이라고 희한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10월 4일에도 규슈 오이타현에서는 대형 고래 사체도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한편 10월 달 들어서면서 부레고리 지역이 돌고래들의 움직임이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10일에는 뉴질랜드 채텀섬 남쪽 아래에 위치한 피트섬 해변으로 245마리의 둥근머리 돌고래 사체들이 발견이 되었고, 앞서 지난 10월 7일에도 뉴질랜드 채텀섬 해안에서 약 230마리의 동종 돌고래 사체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2주 전에는 호주의 태즈메니아 섬에서도 약 200마리의 고래들이 떼죽음을 당했으며, 이렇게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돌고래 천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경우는 10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100년 만에 부레고리 지역에서 돌고래들이 떼죽음을 당할 만한 일이 부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 해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